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성냥이 유튜브. 이거 뭐냐면 뭐 때문에 말을 하라니까요? 그렇게 하고 또 걔를 또 때렸다고 이렇게 하는 확인하는 거예요. 예, 제가 제강한테 때린 게 어때서요? 예? 제가 제강한테 때린 게 어때서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 좀 더 확인 좀 해달라고. 아, 그러니까 제가 제강한테 때린 게 잘못이에요? 잘못했을 때? 조심해서 이렇게 안 되잖아요. 잘못했을 때? 저 잘못했으니까 때린 거예요. 내 양육 방식이에요. 실방 때 이렇게 있던 내용들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뻔뻔한 게 그 찾아보는 와중에도 유튜브 실방을 켜가지고 내 교육 방식인데 어때서, 그리고 너들 지금 다 캡처해서 고발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도 내 인생 살아봐라. 뭐 왕따 당했고 탈영도 했고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주병을 뭐 생명체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얘도 뭐 생명인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걔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학대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면 걔들은 전생에 사람을 많이 죽여서 개로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개를 학대를 하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도 보면 이제 개가 좋다고 이렇게 얼굴에 손을 대잖아요. 그때 개를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개는 때려도 되고 나는 때리면 안 되냐. 이 지적 수준이 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개보다 못난 것 같아요. 자기가 키우는 반려동물인데 그 자기가 이렇게 좋다고 표현을 하니까 개가 좋다고 한 건데 그걸 갖다가 맞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개를 폭력으로 때려버리니까 이 학교 다닐 때 자기를 때렸던 왕때렸던 이 애들한테 그냥 이 뭐 보복하는 것처럼 그냥 때려버리고 또 그런 걸 유도를 해버려요. 밥 먹을 때도 보면 김밥 같은 걸 이렇게 들어서 먹는데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밥을 일부러 이렇게 개 쪽으로 가지고 가요. 걔가 와서 쳐다보고 있어요. 계속 쳐다보는데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먹다가 걔가 하는 순간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일부러 걔를 약을 올려서 때리는 거죠. 그런 행동을 유발하게 만들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 같아요. 먼저 밥에 손을 댔으니까 때린다. 그리고 그냥 걔를 집어 던져버리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침대 위에.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걔를 이렇게 잡아서 도망가지 못하게 딱 붙들어 놓고 그냥 때려버리더라고요. 감정을 실어서. 그때 공포는 대단합니다. 도망갈 곳이 없이 딱 잡혀서 맞을 때는 정말 공포가 대단하고 걔가 코 맞으면 되게 아프거든요. 그 상처가 나지 않아도 그 통증이 굉장히 심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신고를 해가지고 방송 중에 경찰이 왔어요. 근데 경찰의 태도도 굉장히 그 대처가, 경찰의 대처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 성냥이라는 애는 경찰한테 막 대들어요. 내가 뭐 잘못했냐. 내가 내게 내 방식대로 교육하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리고 밥 먹는데 판을 엎었는데 당연히 뚫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경찰들은 웃으면서 아 걔가 물지 않느냐. 안 무냐 걔가. 이런 이야기라고 웃으면서 대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와야 되는데 그 내용 파악을 못하고 오고 그걸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리고 와서도 법률 적용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지금 현행법은 개를 때리는 것 자체가 폭행입니다. 그뿐 아니라 개를 때리고 공연을 하는 것조차도 지금은 그걸 폭력으로 봐요. 개를 때리고 공연을 하는 것조차도 폭력으로 보는데 또 개를 전시하는 것도 안 되게 돼 있거든 지금. 근데 얘는 지금 개를 유튜브에 전시를 하면서 폭력을 유도해서 때려버려요. 개를 학대도 하고 그 학대를 또 유발을 하잖아요. 진짜 걔가 잘못해도 때리면 안 되지만 그걸 유발을 해서 때려버린다고요. 그리고 이런 게 지금 한 번의 일이 아니고 이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걔에 대한 그 아주 나쁜 이야기들을 하고 언어폭행을 하고 언어폭력을 하고 그러면서 폭행이 이어져 왔어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법적으로도 아마 좀 강력하게 처벌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보호단체나 여러 애견단체에서 아마 그걸 넣을 것 같아요. 이렇게 투서를 넣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단순히 개 교육을 위해서 때린 게 아니다. 이건 방송에서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주장을 한 거예요.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그걸 유발해서 때려버린 거죠. 기다린 듯이. 그리고 평소에도 아주 개들을 전생에 많은 사람을 죽여서 개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애고 그러면서 유발을 시켜서 유도를 해서 약을 올려서 그 행위 자체가 밥을 갖다 대니까 당연히 할 듯 안 해요. 그랬다고 때려버리고 도망도 못 가게 자꾸 때려버리고 이러니까 침대에 던져버리고 이게 아마 뭐 현행법으로 보면 거의 집행유예로 많이 나오는데 집행유예가 나와도 이전 사례를 보면 1년 8개월 정도 집행유예에 벌금이 한 600 정도 800 정도 나온 사례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때는 이제 죽였거든요. 돌로 머리를 쳐서 죽였어요. 근데 이것도 그것보다 더 나쁘면 나쁘지 걔가 죽진 않았지만 덜하다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걔가 죽진 않았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나쁘잖아요. 많은 사람이 보는 방송에서 일부러 약을 올려서 유발을 시켜서 때려버렸으니까 그것도 집어 던져버리고 집어 던진다는 건
죽을 수가 있고 장애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목이 부러지거나 허리가 부러져서 죽거나 장애가 올 수 있는데 침대에 집어 던져버리고 그 통증이 제일 많은 게 콘데 그걸 잡아가지고 도망 못 가게 잡아놓고 계속 때려버리고 이렇게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주먹으로 굉장히 큰 통증이거든요. 아마 그걸 재판부에서 그런 상황들을 이해한다면 아마 저번에 앞전에 1년 6개월 집행유예에 800만 원 벌금 나온 거 못지않은 처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재질이 나쁘다고 생각이 돼요. 그 아마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 실제 보지 않은 분들은 아니 밥 먹는데 한 대 때렸는데 그게 뭐가 어때서라고 그 장면만 봤다면 그렇게 아프게 때리지도 않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다른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마 이렇게 말하는 멘트나 아니면 침대에 집어 던지는 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딱 잡아놓고 때리는 걸 보시면 아마 생각이 다르실 겁니다. 아, 이게 진짜 사이코구나. 이게 보통 정신 상태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 경찰관들도 그 자체가 불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봤다면 폭행 영상을 봤다면 그게 동물학대죄가 분명히 적용이 되고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에서의 개를 가지고 공연을 하는 것 자체도 이게 지금 학대로 처벌받는 상황인데 그걸 갖다가 자기 교육법이라고 하는데 돌아갔다? 그건 정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사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